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석 외 나는 또 죽으라 얻어맞은 양쿤을 위하여 나섰다고 합니다. 그 상대로는 하얼빈 제1세력 만리주의 서열 3위 류홍어 있었다고 하는데, 이 리딩핑이 앞에서 운전하고 외 나니 뒤에 척 타고 있는데 삘리리 삘리리 전화가 오는데, 와이 웬난이니? 내다 내 말리주다. 그러자 웬난은 뭐 아무런 일도 없는 듯이 뭔 일이냐고 묻는데, 뭔 일이냐니 웬난아, 내 금방 우리 셋째 류홍호한테서 전화 받았다. 너랑 지금 한판 붙기로 약속 잡았다면서. 이러는 게 어떻겠니? 류홍호의 그놈은 순알코올 중독이다. 이 술에 취하면 아무것도 몰라. 그러니 내가 그놈을 대신해서 사과드리면 안 될까? 웬나나 너 천천히 움직여라. 어? 나도 지금 출발했거든. 제발 나를 기다려달라 웬나나. 하지만 띠띠띠 웬나는 전화기를 확 끊어버렸다고 합니다. 저 웬나니 결정한 일을 과연 그 누가 되돌릴 수 있답니까? 아이고, 내가 그렇게 공을 들여왔던 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생겼다. 야야, 액션을 받고 이 발을 떼지 말라 알았니?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웬나 먼저 도착해야 된다 이 말이다. 그렇게 말리주는 부랴부랴 출발을 하였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때 류홍호의 측은 어떠했을까요? 이놈이 주위에는 원래 30명밖에 없어서 곳곳에 다가 전화를 해서 애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, 다들 류홍호와 친한 이 다른 조직이 건달 놈들이었었는데 급급한 대로 가까이 있는 놈들을 불렀다고 합니다. 여기 그 류홍호의 형님이 어느 부위요? 우리는 핑팡의 롱딱 형님이 식구요. 급히 와서 도와주라고 해서 찾아온 게요. 이 추운데 고생 많았어. 빨리 들어와서 이 화로뿐이나 쪼요. 놈들이 아직 도착 안 했어. 그렇게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한 게 금세 5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정작 그 류홍호에는 2층에 척 앉아서는 양주를 퍼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놈은 말 그대로 알코올 중독이다 보니 한시라도 술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 놈인데, 그렇게 다들 밑에 층에서 조직원들이 모이는데 말입니다. 저 멀리에서 뿡 하고 또 지프차 한 대가 쳐들어온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지프차는 당당하게 그놈들이 문 앞에까지 와서 끼익 하고 주차를 하는데, 그리고 차문이 찰컹찰컹 열리면서 두 놈이 내리는데, 네, 그건 바로 리딩핑과 쩌웬난이었다고 합니다. 리딩핑은 내리자마자 그 웬난한테 담배 한 대를 권하며 불까지 붙여주는데, 하지만 이때 어이 하고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에? 뭐지 하고 뒤돌아보니 저건 뭐지? 리딩핑 이놈이 운전해서 들어왔다는 게 그 놈들 아지트 딱 앞에다가 주차한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아지트 안에서는 지금 수십 개의 대가리들이 바깥으로 구경하면서 웬난과 리딩핑을 쏘아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리딩핑 이놈이 겁도 없이 그 차량을 적진이 아가리 안에다가 주차한 게 아니겠냐고요. 순간 리딩핑과 웬난은 담배에다가 불을 붙이다 말고 멍해지는데, 저 아지트 안에 거의 수십 개의 대가리들이 다들 그 둘을 발견하고는 밖으로 내다보고 있었으니 말이었죠. 어떡하죠? 이 상태로 놈들한테 잡히면 꼼짝달싹 못하고 당하겠는데, 하지만 이때 어이, 우리 류홍호의 형님을 도우러 오신 분들 맞지? 날씨가 춥소. 빨리 들어오. 야, 이 안에 난로 곁에서 쪼이면서 차도 한잔하고 이 과일도 있어. 그 쳐 죽일 놈이 웬날 일당들이 아직 안 왔어. 그러면 이는 어찌된 일이었을까요? 네, 왜냐면 이 안의 놈들은 다 그 쪼웬나 일당을 몰랐으니 말입니다. 다들 이름만 들어봤지 언제 실물을 봤었겠냐고요. 또한 웬난 조직이 두 벤츠는 짱준과 류쌍이 타고 다니고, 웬난은 그 너덜너덜한 지프차를 타고 다니는데 누가 강바지라고 생각하겠냐고요.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웬난은 다른 큰형님들처럼 이 고급 양복에 비싼 시계를 척 끼고 다닌 것도 아니고 이 두툼한 녹색 털 패딩을 입고 다녔으니 어떻겠습니까? 저것들은 어디서 돈도 못 벌어본 최하층이 주먹꾼들이구나 하고 생각했다는데, 저 밖에 놈도 누구야? 아니 놈들은 다들 몰랐었고 또 어느 다른 조직에서 도와주러 온 놈들이구나 하고 생각했던 거였답니다. 그러자 웬나는 멍해서 리딩핑을 바라보고, 리딩핑은 피식 웃으면서 한마디 하는데, 뭐 괜찮소. 우리 밖에서 시원한 바람이나 쐬면서 이 담배나 한 대 피려고. 아니 답답해서 그러. 오, 그랬었군. 그러자 이놈들은 문을 확 닫고는 아무 일도 없는 듯한데, 아이고야 깜짝이다.
까딱하다가 시작하기도 전에 잡혀서 뭐 될 뻔 했었는데 난 거 이번에는 나 이 리딩핀이 대가리를 서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? 기회를 한 주십시오. 네, 이제 그 리딩핑은 별 활약이 없이 조용했었죠. 하지만 다들 웬만큼 지독한 놈들이 아니었었고 이번 전투는 리딩핑이 활약을 함 기대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또 10분쯤 지나자 또 차량 3대가 척 들어오는 거였었는데 그 중에 벤츠가 대가리를 섰었는데 이 차문이 철컹철컹 열리면서 이 가죽 자켓을 멋지게 차려입은 놈이 척 내리는 거였답니다. 이어 아지트 아니 수십 대 대가리는 또 바깥으로 내다보는데 야야야 왔다 놈들이 왔다 형님의 놈들이 왔습니다. 네? 그러면 이는 또 어찌된 일이었을까요? 벤츠에서 내린 건 짱쥔이었었는데 멋진 가죽 자켓에 가죽 장갑을 끼고 권총을 찰칵 장전하면서 내리는데 그러자 와 저거야말로 진정한 강바즈가 아니겠냐고요. 아까 대가리를 내밀며 이 웬남 보고 들어오라고 하던 그놈이 또 문을 열고 소리 지르는데 아이 아이 그쪽에 그 둘 어서 들어오시오. 저놈들이 바로 오늘 붙기로 한 쪼웨나 일당이요. 그 빨리 들어와서 우리 쪽에 붙으시오. 예? 하 웬나는 억울해 났다는데 그 짱쥔을 지금 쪼웨나인가 하고 그 웬나는 제일 하층에서 주먹이나 쓰는 막내인가 했었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웬나니 억울해서 멀쩡하게 서있자 이 아지트 안에 놈은 계속하여 손짓하면서 들어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? 빨리 에? 빨리 들어오라니까? 거기 있으면 그 위험하다니까. 어이 막내야.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해주는데 그 외눈깔이 무섭게 생긴 놈이라 이 가죽 자켓을 입은 강바즈 같은 짱쥔이 다 그 녹색 털 패딩 뒤에 척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 뭐야? 저것들이 한패였었냐? 그렇게 아닌 놈들은 다들 멍해서 바깥으로 내다보는데 말입니다. 그 제일 하층 주먹 같아 보이는 저 거지 같은 놈이 이 한가운데 멋있게 담배를 뻑뻑 빨면서 지휘를 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무슨 상황이라냐? 저 거지 같은 놈이 행동대장이었어? 그렇게 다들 어기막혀 바라보고 있는데 2층에서 놈들이 내려오는데 비켜라! 비켜! 그 웬난인지 뭔지 아는 놈이 어나야! 이어 다들 아지트 문을 열고 우르르 몰려 나가는데 하지만 이때 야야! 어나 쪼 웬나냐? 어? 여기 나서봐라! 그 면상을 한 딱! 그! 아니 이게 뭔 상황이지? 다들 혼비백서 하는데 류홍웨한테도 행동대장을 서는 놈이 있었는데 또 잘하는 것처럼 그 류홍웨 먼저 앞장서서 너덜거린 거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 리딩핑이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걸 봐줄 리가 있겠습니까? 이미 그 웬나한테 오늘은 자기가 나서겠다고 출사표까지 다 던졌는걸요. 이어 다 리딩핑 이 지독한 놈은 이미 그 쓰러져 있는 놈한테 나머지 총알까지 다 먹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가 무조건 죽이겠다는 걸 넘어서 참으로 잔혹했었는데 리딩핑은 커다란 백색 리볼버 권총을 꽉 잡고 있었는데 당당하게 성큼성큼 걸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 뭐야 저놈도 상대방이었어? 그것도 저렇게 센 놈이었어? 아까 밖으로 내다보면서 자신들과 한패거린 줄 알고 있던 이놈들은 다들 입이 떡 벌어지는데 아니 뭔 놈들이 아무런 말도 필요 없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짜고짜 사람을 죽이냐고요. 하지만 이때 아바 뒤에서 외눈깔이 무섭게 생긴 놈이라 뭔가 좀 덜 떨어진 놈이라 이 열 서너 명이 권총을 축혀들며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정작 그 제일 거지처럼 차려입은 놈은 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담배만 뻣뻣 피워대면서 구경만 하고 있었고요. 이어 자 여기 이분이 바로 우리들이 큰형님 쪼웬나 어르신이다. 그리고 내는 행동대장 리딩핑이고 야들아 류홍웨 언아야 요 앞에 나서봐라. 리딩핑은 당당하게 앞에 서서는 이 큰 리버벨 권총에다가 총알을 하나하나 보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? 저 쓰레기 녹색 털 패딩을 입은 저 거지 같은 놈이 쪼웬나니었어? 뒤에 놈들은 뭐 반전 영화 한 편을 보는 듯이 황당해지는데 그러면 류홍웨는 지금 어떠했을까요? 네, 류홍웨 이놈은 이미 술을 다 깼었고 앞에도 못 서고 자신이 무리들 한가운데 서 있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그의 생각에 이 웬나 일당들은 깡패 건달이 아니었으니 말이었죠. 보통 깡패 건달들이 싸운 방식이라면 그 전에 이놈이 양콩과 한판 붙었을 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? 비록 분위기가 엄청 살벌해 보이지만 정작 사람은 죽이지 않는 그런 방식 말입니다. 그 뭐라고 할까요? 빈 깡통을 두드리면 소리가 더 요란하다고 할까요? 근데 이 웬나 일당은 이건 뭐죠? 이놈들은 깡패 건달이 아니고 미친 사리마들 같아 보이는데 언아야 빨리 나서라니까
니야 리딩핑은 그 자기도 모르게 제일 앞으로 밀려나온 부하놈이 대가리에다가 리볼버 권총을 갖다 대는데 아닙니다 형님의 네 절대로 아닙니다 얘네들과 물어보셔 야들아 내 류홍호야 그러자 곁에 놈들은 다들 머리를 절레절레 해주는데 그럼 은하야 니야 리딩핑이 또 곁에 놈한테 권총을 들이미자 이놈도 두 손을 바짝 쳐드는데 형님의 내 맹세코 내 아닙니다 내는 아니고 그 위협을 받고 있는 놈은 죽어라 눈가리와 주둥아리를 비틀면서 왼쪽 뒤로 가리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어 리딩핑이 그쪽으로 바라보자 네 이 멋진 외투를 챙겨 입은 한 놈이 있었는데 네 놈이었구나 어이 너 우리 외나 형님한테 전화를 걸 때는 온갖 욕지거리를 그렇게도 잘 퍼붓더니 지금 왜 그러니 쫄았니? 리딩핑이 가까이 가자 이 류홍호에는 두 손을 바짝 쳐드는데 형님에 살려주십시오 저 뒤에 외나 어르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일은 그 양쿤과 저와의 둘만의 일이잖습니까 형님에 살려만 주시면 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? 전에 이 류홍호가 그 양쿤을 멋있게 쳤을 때 양쿤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는 말리주와 나와의 일이니 너랑은 뭔 상관이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류홍호가 그대로 외나한테 하는 꼴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 리딩핑이 두 눈에서는 이미 살기가 막 차넘쳐 나왔다고 합니다 너 살겠으면 꿇어라 알았습니다 류홍호는 이 다짜고짜 털썩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뭔 깡패 건달 두목이 가오가 없이 무릎을 꿇냐고 웃겠는데 이 사실은 또 그러한 게 아닌데 금방 곁에서 부하 한 놈이 이 총 여섯 방을 맞고 죽어 있고 이제 그 자신이 머리통에 권총이 들어왔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냥 뭐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살겠으면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러자 야 이놈 이거 뭐야 꿇으라니 진짜 꿇어? 리딩핑은 이 뒤돌아서 그 외난이 눈치를 살피는데 그야말로 외난이 눈동자 하나에 류홍호의 파리 목숨이 달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강호에서는 이 류홍호처럼 납작 꿇으면서 제대로 기는 경우에는 목숨을 놔준다고 합니다 기껏해야 어디 한 군데 불구러 만들면 끝나겠는데 하지만 요번은 다른데 외난이 이미 그 양쿤 앞에서 놈을 죽여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켜야겠죠 외난이 고개를 끄덕이자 땅 하는 총소리가 울려 퍼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 무릎 꿇고 살아보겠다던 불쌍한 류홍호는 총알이 앞으로 들어가서 뒤통수가 툭 터진 채로 털썩 쓰러졌다고 합니다 네 리딩핑은 요번 사건에서만 사람을 두 명 죽였었는데 이어 외난은 담배 한 대를 물고서 라이터로 딸깍 불을 지피는데 그리고는 한 목은 빨고 있는데 아바 야바 이놈이 또 신이 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바 이놈은 그 50명이 류홍호의 일당을 한 줄로 쫙 세워놓고는 다들 두 손을 번쩍 들게 하는데 그리고는 한놈 한놈 호주머니를 다 털고 이 금목걸이를 빼앗아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류홍호의 친놈들은 다들 입을 떡 벌어지는데 아니 이놈들도 다들 깡패 건달 생활을 한 10년씩을 해온 놈인데 깡패 돈을 빼앗는 깡패라고? 하지 말때 아바 그 뜻은 뭐야 달랑 백위엔이야? 이 나이 거지 같은 놈아 하면서 대가리를 해놓고 있는데 하지마 이때 야 싸화야 너 지금 뭐하냐 그건 너무했다 그만해라 이놈아 네 싸화 이놈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? 야바가 그 투항한 놈들이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면 싸화 이놈은 지금 죽은 두 명이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싸화 이놈이 지금 죽은 사람이 시계며 금목걸이를 챙기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또 뭐 하는지 아시나요? 이놈이 그새 헤헤헤 하면서 그 죽은 류홍호의 외투를 벗겨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이 외투가 이거 엄청 좋아 보인다야 자 사화가 이제부터 이거 입고 다닐 거다 뭐야? 보다 못한 탕리창이 달려가서 겨우 그 사화를 말리며 떼어놓는데 사화야 저 죽은 사람들 옷은 불에 태워서 함께 올려보내야 되는 거야 이 형이 이제 나중에 이 너를 새 걸로 좋은 걸로 사주마 그렇게 사화 이놈은 입을 쩝쩝 다시면서 아쉬워하며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류홍호의 일당 놈들은 어떠했을까요? 급사 뭐 사신들을 본 듯이 다들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와드와드 떨기만 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왜서 다들 그 쪼외나 이름 석자만 들어도 이 할빈 깡패들이 머리를 절레절레 젖는 원인이 아니겠습니까? 이 외난이 시계를 보더니 소리 지르는데 야들아 시간 됐다 이제 가자
그렇게 외나 일당들이 다들 나가자 이 류홍호의 부하 놈들은 다들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. 우리 이 신고는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? 그 중에 한 놈이 얼버무리자 이 신고는 개뿔하고 와 하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. 이놈들도 다 깡패 건달인데 신고는 뭔 신고냐고요. 만약 범죄자를 못 잡으면 그 신고를 한 놈이 재수 없이 이 죄를 다 뒤집었을 수도 있었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다들 도망을 쳤었고 이 아지트 안에는 싸늘한 시체 두 개만 남아 있었는데 이 아지트 문 앞에는 붕 하고 벤츠 다섯 대가 끼익 하고 도착하였다고 합니다. 찰캉찰캉 차문들이 열리면서 이 완전 번듯번듯 잘 빼입은 놈들이 척 내리는 거였었다고 하는데 뭐야 왜 이리 조용한 거야? 에? 놈들은 네 이건 바로 만리주 일당이었었는데 빨리 오느라고 했었는데도 이렇게 늦었다고 합니다. 이 부랴부랴 아지트 안으로 들어가던 만리주는 그만 두 다리가 풀려서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. 네 만리주와 피를 나눈 의형제 류홍웨이가 지금 대가리가 툭 터져서는 싸늘한 시체로 되어 있으니 말이었죠.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그 목걸이 금시계가 없어진 건 둘째치고 그 어떤 쳐 죽일 놈이 이 시체의 외투까지 한 절반 벗겨낸 게 아니겠냐고요. 류홍호에는 그야말로 이 죽어서도 그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말리주는 미친 듯이 괴성을 질러대는데 저 왜 나나 저 왜 나 이 쳐 죽일 놈아 너 죽고 나 죽고 한 해보자 전쟁이다 이놈아. 그러면 이 하얼빈 제1실력 말리주와 웬난 사이 전쟁 어떻게 진행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再见.